존슨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지역 경제 문제 담당 특별 고문 유진 블랙 씨 일행이 지난 18일 박정희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. 유진 블랙 씨는 우리나라의 첫발을 디디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 상표가 붙은 여러 가지 상품이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 시장에 나돌게 됐고 한국의 각 분야 전문가들은 해외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나라의 세계 진출을 높이 찬양했습니다. 유진 블랙 씨는 지난 11월 1일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과 존슨 미국 대통령 간에 토의된 바 있는 경제 분야에 관한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내한한 것인데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최대한으로 지원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. 18일 오전에는 한미 고위 경제회담을 갖고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지원 문제를 비롯해서 3억 달러의 AIT 특별 차관 계획과 원자력 발전소 건설, 석유화학 공장 건설 등 현안 문제를 토의했습니다.